책이 너무 두꺼워서 요약집 만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요약집 하는 학원도 있고 안 하는 학원도 있는데 우리 공시법령은 요약집이 아까 원고를 보니까 1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이 많지는 않죠. 네. 그럼 요약집 갖고 되느냐?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요약집 갖고 안 될 테고. 네. 근데 요약집 하나에 문제집 하나 이렇게 하면 또 만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양을 좀 줄이고자 해서 네, 요약집을 만들었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248쪽에 단독 신청 나와 있는데 나중에 거기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죠. 네, 나중에 요약집 할 때는 요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중요한 거 위주로 249쪽에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 요거 좀 보겠습니다. 하나 서운하니까 하나는 좀 보고 하죠. 8번, 9번 좀 보겠습니다. 8번, 9번. 248쪽에 8번, 9번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8번을 보시면 등기한 권리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돼 있죠. 네, 이거 좀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등기법은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해봤자 문구를 바꿔서 출제를 해버리면 암기한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한 줄 한 줄씩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세금이 수수가 돼야 됩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에게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과 달리 전세금 수수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특약을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특약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특약이 추가가 되냐면 을 사망 시 을이 사망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전세권은 누구에게 상속이 됩니까? 상속인에게 상속되겠죠. 자식에게 상속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갑이 을의 자식을 상당히 싫어해요. 망나니 같아서. 그래서 을은 참 불쌍하고 그래서 전세금 조금 받고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아들에게 넘어가는 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약을 맺었냐면 을 사망 시 이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을을 죽이겠습니다. 을을 죽이게 되면 전세권 어떻게 됩니까? 특약에 의해서 소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을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을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신청할 수 없을 테고 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 9번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특이하게 모두 수수돼야 된다고요. 전세금이 수수돼야 돼요. 전세금이 수수되지 않으면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실행이 될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도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존속기간 설정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전세권 어떻게 됩니까?
네? 민법에서 하셨겠죠? 전세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될 겁니다. 전세권이 소멸되었다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소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될 겁니다. 등기의무자. 그래서 둘이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놈이 죽은 건 아니고요.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어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신청할 수 없겠죠? 네. 등기는 말소 등기를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데 말소 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왜?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등기 권리자 갑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이 공시최고라는 건 뭐냐면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최고하는 겁니다. 최고가 뭔지는 민법에서 하셨죠? 네.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공적으로 최고하는 것을 공시최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원 게시판에다가 언제까지 나타나라고 알리는 겁니다. 이를 공시최고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동시에 공시최고를 신청하면서 재권 판결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 재권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를 제거시키는 판결이란 뜻이에요. 재권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권 판결은 아주 금방 나옵니다. 승소한, 이따가 보실 텐데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 판결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건 내용을 판단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권 판결이라는 것은 공시최고 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쪽 판결이 나옵니다. 이건 내용에 관한 판결은 아니고요. 형식에 관한 판결이라고 해서 금방 판결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공시최고 하겠죠.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빨리 나오라고 공시최고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을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뭘 해야 될까요? 재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결서를 가지고 이 갑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 갑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도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근데 그 판결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금방 나오는 판결이 있는데 바로 그게 재권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 재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8번, 9번을 읽어보시면서 이걸 암기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번, 8번을 보시면 등기된 권리가 권리자의 사망으로 소멸된 때는 말소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권리소멸 약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권리소멸의 약정이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소멸의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책에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권리소멸의 약정에 의한 말소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9번째를 보시면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소재 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법조문이 행방불명이라는 용어였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소재 불명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뭐 같은 뜻이겠죠. 소재 불명된 경우 재권 판결에 의해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요약집을 통해서 하나씩 또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249쪽 판결에 의한 등기 보실 텐데요. 이것도 예전에 했던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 될 거예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이때 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뭐가 발생할까요? 다시 그려야 되겠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요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 청구권을 등기 의무자에게 행사해서 이 의무를 이행시켜야 되는데 이행을 시키는 게 뭡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의무를 이행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그러면 등기만 놓고 판단할 때 요 갑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불렀고,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해 주겠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이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이익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관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관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바로 공동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갑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서 의무 이행을 촉구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얘기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 들고 뛰어가서 협박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법을 공부한 분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을이 대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 같은 거 제출하겠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을 승소 판결을 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요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한 등기관리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관리자는 구태여 갑의 의무이행, 즉 등기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통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뺏어온다는 뜻이에요. 요게 두 번째.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인데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요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맞습니까? 요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갑에게는 소유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등기 의무뿐만 아니라 등기 청구권도 발생해요. 그 등기 청구권의 이름은 뭘까요? 민법에서 하셨죠? 매도인은, 얘가 매도인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 매수인 아닌가요? 매도인은 등기 의무도 발생하지만 등기 청구권도 하나 발생해요. 그 등기 청구권의 이름이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는 인수 청구권이라고도 불러요. 수취 청구권, 인수 청구권.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즉 인수 의무 발생합니다. 수취라는 용어는 대법원이 쓰는 용어고요. 인수라는 용어는 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은 양쪽 다 등기청구권, 등기의무가 다 발생을 합니다. 이때 세금은 전부 다 얘한테 부과가 되겠죠.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시기 전까지는.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을 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하는 자고 이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관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세금은 적고 갑에게 부과가 됩니다.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따라서 갑은 자꾸 갑은 등기 명의를 빨리 넘기고 싶어요. 그래서 갑은 이 등기 수취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켜야 되는데 이행하는 것이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신청이 되면 을 명의로 등기가 시행이 될 테고 소유권은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착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등기 신청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따져봤더니 을에게는 채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존재하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뺏어갈 것 같으니까 이 을이 대금을 지불해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세금은 자꾸 갑에게 부과할 테고 이때도 실컷 들고 뛰어가서 협박해야 됩니까? 그건 안 되겠죠? 네. 갑은 어디로 갈까요?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법원으로 가는 것을 소를 제기한다라고 불러요. 소가 제기가 되면 법원에서는 갑 승소 판결을 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이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의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상대방이 등기신청이 없어도 즉 의무이행이 없어도 단독으로 등기신청해서 등기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서가 결국은 강제집행권한, 집행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권으로 이제 등기를 빨리 넘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판결서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일 걸 요구합니다. 이행 판결을 가지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는데요. 판결서는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 주문은 주된 문장이라는 뜻인데 법원의 판단 중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주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 이유, 이걸 판결 이유라고 불러요. 이 주문은 대단히 간략합니다. 두 줄에서 세 줄 정도예요.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면 이 판결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확인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판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판결입니다. 주문의 끝문장이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갑은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을은 전세권자임을 확인한다. 병은 전원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판결은 전부 다 확인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이를 이행 판결이라고 불러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병은 전세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이행하라로 끝나는 판결은 무조건 이행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 한다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남과 을녀는 이혼한다. 그러면 법률관계가 형성이 돼버려요. 이를 형성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갑남과 을녀가 이혼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그 즉시 남남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를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형성 판결 중에서 대표 주자가 뭐가 있냐면 여기 100번지 토지인데 여기는 A 지점, 여기는 B 지점,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이거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입니다.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네. 그러면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어야 되느냐면 여기 보시면 이 판결은 뭐라고 주문의 끝문장이 나오겠습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갑은 2017년 5월 14일날 체결된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 된다고요? 이행 판결. 이 판결은 주문의 끝문장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판결도 이행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행 판결이 원칙입니다. 이행 판결일 때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승소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조 제4항에 따라서 패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100번지 토지고요. 100번지 토지고 도로는 이렇게 나 있고요. 갑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도 2분의 1 지분을 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루는 술 먹다가 정당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랑 같이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없으니까 이것 쪽에 나눠 갖자, 따로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공평하게 여기는 100제곱미터 여기도 100제곱미터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나쁜 놈이죠. 가격은 한 3배는 비쌀 겁니다. 도로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죠. 근데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소송까지 제기해요. 법원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냐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 소송을 제기당한 자를 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렇게 분할해 줄까요? 이렇게 분할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분할을 해줄 겁니다. C 지점부터 D 지점까지 분할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요? 형성 판결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갑이 가질 테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을이 취득할 텐데요. 이 공유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뭡니까? 네? 이 법에서 하셨을 텐데 이 지분은 이쪽에 이 모든 토지에 있는 점들은 다 이렇게 나눠 가는 거죠. 갑을 똑같이 이쪽에 있는 점들도 전부 다 이렇게 나눠 간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다 갑 소유로 분할하고 이쪽은 다 을 소유로 분할한다면 여기는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갑이 을로 바뀌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을이 갑으로 바뀌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요 지분은 을로 넘기고 아니요 요 지분은 요쪽으로 넘기고 요 지분은 요쪽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갑갑이 될 테고 여기는 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유물 분할의 법적 성질은 뭘까요? 지분의 맞교환입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지분의 교환이에요. 공유물 분할은 지분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분의 교환이니까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걸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요 갑만 지분 이전 등기 할까요? 얘는 을만 저기 보시면 이렇게 분할 판결이라면 이 갑은 패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을은 승소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러면 갑은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쪽은 무조건 갑 소유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은 무조건 을 소유죠. 갑도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을은요? 얘도 신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원고 피고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승소 패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형성 판결의 일종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자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자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고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고 피고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요것과 구별하셔서 자주 출제가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에 지분 이전 등기 신청은 원고건 피고건 패소했건 승소했건 무조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합니다. 그럼 이 확정 판결의 반대는 뭐냐면
미확정 판결이 반대가 될 텐데요. 미확정 판결의 의미가 뭐냐면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이 예, 확정 판결이고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이 미확정 판결이에요. 그럼 미확정 판결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상급 법원에서 이루어진 게 상급 법원에서 번복이 되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말소돼야 되죠. 이건 등기 경제상 비경제적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말소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은 무슨 판결입니까? 확정 판결이에요. 따라서 확정 판결이야지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확정 판결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 그 판결이어야지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다면 확정된 판결이라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확정 증명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확정 증명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세 번째, 그렇다면 가집행 선거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가짜는 임시 가짜예요. 그래서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임시라는 표현은 미확정과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이건 미확정 판결이니까 이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여기서 주로 출제가 돼요. 여기서 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할 건데요. 249쪽에 판결에 의한 등기 나와 있고요. 판결의 의의 나와 있는데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판결을 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 이 판결은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넷째 줄에 나와 있죠.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승소건, 패소건 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원고건, 피고건 다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를 보시면 판결은 무슨 판결이어야 된다고요? 확정 판결일 것을 요구합니다. 미확정 판결은 번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해봤자 나중에 말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두째 줄에 확정 판결 밑에 확정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거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권리를 소멸시켜주는 제도가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보통은 판결 확정 시점부터 10년 걸리면 10년이 경과가 되면 권리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그 확정 판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일 때는 확정된 시기를 묻지 않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정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 등기 청구권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면 이 등기 청구권은 어떻게 됩니까? 시효로 소멸이 됩니다. 맞습니까?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이 돼버려요. 그 말은 갑의 등기 의무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10년이 경과가 되면. 이거 되셨을까요? 그런데 판결서는 가지고 있죠. 판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 여기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야 됩니까? 왜요? 네? 큰 소리. 네. 아니에요. 판결 확정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면 시효로 소멸돼요. 판결이 그 판결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판결이 확정이 되면 무조건 그 시점부터 10년짜리로 바뀌어요. 그게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장기 10년짜리로 바뀝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걸려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이 경과가 되면 시효로 소멸이 돼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없어졌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유는요? 네? 왜 할 수 있냐고요? 그 왜 할 수 있냐고요? 왜 대답이 돼야지만 이해를 하신 건데 왜 대답을 못 하시면 그건 암기가 되신 거예요. 그럼 암기가 되시면 좀 어려워져요. 외울 게 많아지니까.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 그래요?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근거가 있죠. 근거가 뭐냐면요. 권리의 소멸 여부도 존재 여부는 법관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법관만이 판단할 수 있지. 일개 등기관은 이걸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고 했죠. 첨부된 서면을 가지고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등기를,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른 소유권 취득합니까? 네? 취득해요? 못해요. 그냥 등기가 실행이 됐을 뿐이지 어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요? 등기 청구권 자체가 없어졌고 등기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른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을묘기로 등기가 됐다면 갑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됩니다. 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시효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등기는 나중에 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을은 조화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네, 이거 되셨을까요? 네,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디귿을 보시는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서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된 서류들입니다.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들이 작성한 서류들이에요. 왜? 옛날에 사람과 전쟁 보시면 신구가 재판장으로 앉아있고 옆에 공무원 하나 앉아있고 그 앞쪽에는 의사들이 두 명, 정혜리랑 또 어떤 남자 이렇게 앉아있던데 사람과 전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뭡니까? 조정이죠. 이혼 조정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신구는 뭡니까? 법관이죠. 그리고 그게 워드 작업하는 그 직원 하나 있었죠. 그게 법원 사무관 등이라고 불러요. 사무관 직급은 아니고요. 법원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한 서류들이에요. 거기 있는 것들이. 그래서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판결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정증서가 있는데요. 공정증서는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건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고요. 공증인은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법관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정증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패스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 C번을 보시면 공임을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고 했죠. 공임을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한 자뿐만 아니라 패소자도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건 피고건 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 디귿 있습니까? 디귿.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에서 정하는 권리 변동의 원인은 판결이 아니라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등기의 원인 행위는 뭘까요? 이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의 원인 행위는 당연히 이거겠죠. 그래서 이 등기 원인 행위는 보통 이 주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돼 2017년 5월 30일 날 체결된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보통 주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등기원인 날짜와 등기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문에. 그래서 그 등기 판결서 주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법률행위와 그 날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 법률행위, 둘째 줄 법률행위 발생 연월일 거기 밑줄 치시입니다. 그래서 등기원인은 법률행위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고 등기원인 날짜는 그 계약 체결일, 법률행위 체결일, 법률행위 한 날, 그날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점 하나 있죠? 주문에 등기원인 날짜와 등기원인 날짜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법관이 깜빡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주문에 기록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날짜를 기록해야 되는 등기부의 등기원인과 연월일로 기록해야 되는데 주문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요. 주문에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한 날짜가 그 주문에 있다고 했죠? 그럼 거기에 기록된 것을 등기부의 등기원인과 연월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문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등기부에 빈칸으로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때는 뭘 기록하느냐? 등기원인은 확정 판결로, 그 위에 있죠. 등기원인은 확정 판결로 기록하는 것이고요. 등기원인 날짜는 뭐로 기록합니까? 선고 연월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 좀 기억하시죠. 원래 주문에 기록된 등기원인 날짜를 기록함이 원칙이지만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등기원인은 확정 판결, 등기원인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출제되면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형성 판결이 있죠. 형성 판결은 셋째 줄 보시면 이거 외우시죠. 공임을 분할. 옆에 확정 판결일, 판결 확정일 있습니까? 네, 요거 두 개 외우십니다. 이행 판결은 뭘 기록한다고요? 확정 판결, 선고, 연월일. 형성 판결을 뭐를 기록한다고요? 공임을 분할, 판결, 확정일. 이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게 출제되면 이것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등기 보실 건데요. 1번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번 이것도 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셋이 있는데요. 갑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상속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요 상속인 ABC에게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이라고 불러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상속분은 갑이 지정을 해줍니다.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정하지 못하고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민법에서는 상속분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상속분은 똑같겠죠.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요 갑의 배우자는 제가 미리 죽였어요. 법정상속분이 복잡해져서 제가 미리 없애버렸습니다. 자식만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겠죠? 누구 명의로 이루어지겠습니까? A, B, C 명의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정상속분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요. 등기 원인은 뭐가 됩니까? 상속. 이게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 A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렇게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 변동 과정이 등기부를 통해서 제대로 공시됩니까? 지금 상속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A, B, C.
근데 A의 이름만 등기가 되면 이건 권리변동 과정이 제대로 공시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등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전원의 이름이 반드시 등기부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요 C가 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권리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도 누굽니까? A, B, C. 따라서 A, B, C는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등기 권리자는 A, B, C가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갑이죠. 그런데 갑은 돌아가셨죠? 따라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가 실행이 돼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이때 ABC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이런 등기를 실행했는데요. 요 갑 A의 직업은 뭐냐면 무직.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이유는 고시공부. 당연히 비혼. 그 다음에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남이에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을 해요. 동생의 직업은 의사. 그 다음에 얘는 재경. 네, 사무관, 공무원. 그러면 동생들 입장에서는, 네, 형이 가져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좀 맞을 겁니다. 엄청 욕먹겠죠. 여하간. 네, 형이 가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A, B, C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진 거냐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집에 가서 번복할 가능성이 있죠. 재빨리 서류로 작성을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번복을 못하게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이제 갑을병 사이에 분할 협의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될 겁니다. 형이 바보 같고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제사도 못 지낼 것 같으니까 동생들이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저기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리고 A의 도장 찍히겠죠. B의 도장 찍히겠죠. C의 도장이 찍힐 겁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출이 될 때는 등기관이 이 도장이 진짜 ABC의 도장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도 보실 겁니다. 이따가도 써먹어야 되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반드시 첨부가 돼야 돼요. 위조 변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급표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소급이 되느냐면 갑 사망 시까지 소급이 됩니다. 갑 사망 시까지 소급하게 돼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러면 갑 사망 시점부터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됩니까? A의 단독 소유로 등기가 돼야 되죠. 소급표가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된 등기죠.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경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등기소에 제출돼서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소유권 경정 등기에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네?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부자는 누굽니까? B, C. 따라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속 등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 두 번째,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세 번째는 이걸 생략하고 돌아가시자마자 협의하는 경우도 있죠. 협의를 통해서 상속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상속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두 가지만. 네. 상속등기인데 분명히 공동신청이죠.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건 무효입니다. 민법에 의해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요. 상속인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끼어들면 무효예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전원에 두 장이 찍혀야 돼요. 전원에. 네. 그 내용이 이제 상속에 인한 등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1쪽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요 네 가지 반드시 암기되셔야 되고요. 이제 채권자 대위신청을 볼 건데 이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